우선 1형식부터 정리해볼까요? 1형식은 누가 뭐뭐 해요라고 보통 간결하게 표현되고요. 뭐뭐 해요라고 표현되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했다라고 단어 두 개만으로도 문장이 되죠. 이 동사는 추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뭐뭐 했다라고 바로 문장을 완성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 일해요. 걔 노래했어요. 나 잤어. 저 걸었어요. 저 수영해요. 저 울었어요. 저 웃었어요. 이렇게 단어 두 개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 형식이 바로 일형식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로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저 일해요. 어떻게 영어로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일해요. I work. 쉽죠? 그가 노래했어요. He sang. 지금 같이 문장 만들고 계셔야 합니다. 나 잤어. I slept. 클로이가 걸었어요. Chloe walked. 저 수영해요. I swim. 저 울었어요. I cried. 저 웃었어요. I laughed. 간단하죠? 이렇게 누가 뭐뭐 해요? 누가 뭐뭐 했어요?처럼 단어 두 개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 형식이 바로 일형식이 되겠고요. 그 중심에는 뭐뭐 해요, 뭐뭐 했어요라고 문장을 끝낼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형식은 뭘까요? 이 형식. 이 형식은 누가 뭐뭐이에요, 뭐뭐인 혹은 뭐뭐하는이라고 주로 표현되고요. 뭐뭐이에요라고 표현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형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뭐뭐이에요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게 뭐인지 혹은 뭐뭐한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누가 뭐뭐이에요? 뭐뭐인데요? 선생님이요, 학생이요, 션이요, 계산함이요 등등 이렇게 뭐뭐이에요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감이 살짝 올랑말랑하죠? 예문으로 같이 살펴봅시다. 계산함 is a teacher. 계산함 is. 계산함은 뭐뭐이에요? 응? 뭐뭐인데요? A teacher. 선생님이에요. 하나 더. Sharon is smart. Sharon is. 샤론은 뭐뭐이에요? 응? 뭐뭐인데요? 똑똑한이에요. 즉, 샤론은 똑똑해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형식 문장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익숙해져 봅시다. 다 같이 해석해 보세요. You are smart.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앞에서 뒤로 하나씩 해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you are, 너는 뭐뭐야. 응? 뭐뭐인데요? smart, 똑똑한이야. 그래서 너는 똑똑해. 이렇게 되죠. 하나 더. Ryan is a student. 라이언은 뭐뭐이야. 응? 뭐뭐인데요? a student, 학생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이 해석하고 계시죠? 하나 더. Chloe is beautiful. Chloe is. Chloe는 뭐뭐이에요. 응? 뭐뭐인데요? beautiful. 아름다운이에요. 즉, Chloe는 아름다워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 형식은 누가 뭐뭐이에요, 뭐뭐인 혹은 뭐뭐하는으로 보통 표현되고요. 그 중심에는 뭐뭐이에요를 표현하는 비동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뭐뭐이에요를 표현하기 때문에 뭐뭐인 혹은 뭐뭐하는 내용이 동사 뒤에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이 형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